여러분은 지금 MBN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좆대꼬알. 아, 이 제목이 정말. 남편이 불륜으로 태어난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이혼해야 할까요? 자, 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게 변호사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젊은 아내분이 이제 이혼을 고민하는 거였는데 이 여자분은 결혼을 할 때 그 시댁이 굉장히 명문가고 도덕적으로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집안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의 시어머니는 원래 시아버지의 상간녀였다. 너의 시어머니는 원래 시아버지의 상간녀였다. 그래서 본처와 상간녀를 동시에 임신을 시켰는데 본처는 딸을 낳고 이 상간녀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너의 남편이다. 근데 시댁에서 가뜩이나 그 본처 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딸을 낳고 여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본처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이쪽을 혼인신고를 다시 해서 지금의 너의 남편이 이 아들로 돼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게 너무나 충격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첩의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나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렇게 부덕덕한 분이었던가라는 부분에 충격을 굉장히 받아서 이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이죠. 네. 네,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된 20대 여성의 사연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저희가 네, 예. 요 이제 사건 개요만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들의 변론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네.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까지 같이 투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준비하시고 이혼해야 된다 아니면 계속 살아야 한다. 예. 하나 둘 셋 불러주세요. 자, 1차 투표입니다. 자, 결과 볼까요? 자, 아, 이혼해야 한다가 네 분이나 계셨어요. 당연히 이혼해야지. 왜요?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른 분이. 예. 나는 남편이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해. 남편이? 나랑 똑같아 지금. 남편이? 네. 남편이 이혼해야지. 아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남편의 기책 사항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명문가랑 결혼을 해? 아니 그 명문가 아닌 사람 그러면 결혼 못해? 그럼 결혼 못해? 지 남편 좋아서 결혼한 거지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고 결혼하나?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결혼했어. 그렇지. 근데 이제 알게 됐어. 물론 그 남자 입장에서 그 얘기는 안 했을 거야. 그렇지 했어야지. 네. 이제 했어야지. 어떻게 했어야지. 아니. 맞아.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했어. 좋으니까 여자가. 근데 여자가 알게 됐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해. 그러면 저런 여자랑 살아봐야 그치, 그 남자 인생 별로 필 거 없어. 남자한테 꼽수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아니,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겠냐고. 다른 의견은 근데 살아야 된다. 지금 함 선생님 말씀을 했을 때 좀 약간 반감이 된 거. 그러니까 살고 이걸 떠나서 결혼 전에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 믿고 결혼한 남자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첩의 자식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얘기를 구태여 할 이유가 뭐가 아니지. 해야 하는데. 아니, 몰랐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니, 남자는 알았어요. 알았다는 전제로. 알았다는 전제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나는 생각. 너무 부끄러운 거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을 죽인 뭐 옛날 시대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집안도 아니고 이건 그냥 나에게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안 돼. 저는 이혼해야 한다라고 눌렀던 이유가 저는 이혼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진아 씨처럼 나한테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어쩜 그럴 수 있어요? 로 끝날 것 같아. 거기까지. 화가 났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래 부끄러운 게 있을 수 있었겠구나. 근데 나는 나한테 좀 얘기해줬으면 좋았겠어 그렇지. 라고 끝났을 텐데 이미 이분은 이혼해야 할까라요 갔다는 생각에 나는 이미 마음이 본인 마음이 갔어. 그치. 내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면 난 해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근데 저 문제로 과연 이혼한다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고 시도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혹시 저런 시를 갖고 있어서 혹시나 저런 게 보였고 저런 게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저런 저까지 이런 남자 뭐 이렇게 관계가 되지. 저거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 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혼
저요? 계속 살아야 한다? 저는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런 시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그런 끼가 보여서 저랬다 그러면 이혼해야 되지만 저 내용 하나 가지고 만약에 이혼한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중마담님 어디 누르셨어요? 네, 저는 좀 단기를 들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저기 뭐지 사연 같은 경우에도 이 부인의 불안을 저는 개인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연애를 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편의 마음에 차라리 나는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당신 되게 놀랬겠다. 그거 당신 선택한 일 아닌데.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지 나는 당신이란 존재를 사랑했지. 당신이라는 어떤 히스토리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조금 잠깐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랑했던 내 마음에 정말 나 자신 있는 사람 맞나? 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태권 씨는 어디를 누르셨어요? 저는 이혼해야 된다고. 이혼이 맞네. 네. 이게 그거 같아요. 숨기지 못할 거면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알게 되면은 얘기 알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낫지. 된다.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이게 뭐 죽기 전 무덤 가기 전에 오픈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다. 아니 그렇죠. 그게 무슨 무글죄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죽음까지 갔다가. 그럼 그건 괜찮죠. 본인이 이제 본인이. 근데 이게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고 싶었겠냐고. 그렇긴 한데 어떤 신뢰가 무너질 것 같아요. 자, 일단 떠났어도. 두 분의 변론을 각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변호사님부터 시작을 하시고 각각 한번 저희를 설득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에서 결혼 전의 사유는 이혼 사유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남편이 나를 만나기 전에 다른 이성이 있었다라든가 시부모님이 이혼한 거를 알리지 않았다라든가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은 원래 이혼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 여자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했느냐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만약에 이 집이 명문가고 정말 남들한테 존경받고 직업도 좋고 도덕적인 부분이라서 내가 평생 이 시부모님을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바람을 그냥 펴서 이 아들 낳은 것도 아니고 동시에 임신을 시켜갖고 본처를 축출하고 난 이 첩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아내분이 알았을 때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내가 차라리 운전을 하고 가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건 손가락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파렴치범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임신한 본처를 축출하고 이 아들을 낳다라는 이 첩을 들여갖고 이걸 낳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손가락이 그 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만 가나? 그 아들한테도 가고 그 아내는 나도 내가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내가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돼. 그다음에 내가 결혼했을 때 족이 앉아있는 남편만 딱 집어보게 되나요? 지방과 지방과의 결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함으로써 올무를 뒤집어 쓰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저 첩한테 아들을 낳은 시아버지의 손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자는.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내가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니까 결혼했으니까 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너 받아들여? 이렇게 남편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자가 그 남편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거였다면 도덕적인 집안인 줄 알아서 결혼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와, 저 윤 변호사님. 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약간 당황하셨어요? 네, 일리가 아주 많은 이야기인데 아주 많은? 그 논의의 그 논점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논점은 여성이 그러니까 처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법이 그걸 받아들여줘야 되는가 가 논점이에요. 아, 그런 논점이라면 저는 뭐 안 받아들이는 게 맞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점이에요. 그런데 처의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 남편은 안 하. 그러면 싶습니까?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처가 고집을 피우면 그 관계는 파탄이 난 거거든요.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법이 그걸 허용할 것인가가 이슈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아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가가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신 변호사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다시피 그 우리 민법 316조 3호는 사기 결혼을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해요.
아, 사기 결혼은? 사기 결혼. 사기가 뭐냐? 사기는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직업 아니고 우리 부모 뭐 첩 아니야? 이렇게 속일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가 첩인데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그래요. 뭐 뭐라고요? 뭐요? 부작위.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고지 의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뭘 그렇게 고지를 해야 되느냐. 그 여기서 여기는 고지는 남편의 책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 예를 들면 사기. 아니 남편이 예를 들면 그 결혼하기 전에 딴 여자하고 애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그거는 당연하지. 고지. 그런데 남편 내지는 뭐 처의 배우자 일반 배우자의 어떤 그 책임이 없을 경우. 예를 들면 그 판례가 그런 대부분 판례가 그런 게 있어. 최근이에요. 처가 강간을 당했어. 어릴 때. 애까지 나왔어. 응?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처가 남편도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 실제 있었어. 그 대부분이 뭐라 하냐면 야 이거 이혼 취소 사유 아니야. 응?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데. 자, 이 사안에서 불가항력에 그렇죠. 피해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유명한 판례예요. 네,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자기가 태어날 때 선택을 했어요? 자,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자기가 태어날 때 선택을 했어요? 자,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남편이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알게 됐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괴롭죠. 아,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했을 수도 있지. 아, 또. 아,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나? 아니, 그건 아주 그 예를 예민할 때니까 사실 출연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다 안 돼서 이주원 선생님 이런 좋은 상담가를 만나가지고 삶의 희망을 찾은 거야. 나도 괜찮다. 상담을 하면서 다 잊어라. 아니,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잖아. 당신 책임이 아니다. 응? 삶에 있으면 다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삶의 희망을 찾은 거야. 응? 찾아서 근데 철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열심히 살아서. 근데 그 이야기를 철하면 혹시 알게 되면 이해해주지 않을 거다. 이거는 철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국가가 이혼을 시켜야 된다? 아무 책임도 없는데 처절하게 고통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사람을? 근데 이혼까지 당한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자살까지 시도한 건 없는데. 그 정도는 힘들었다. 그 정도를 지금 갑자기 약간 전봇수리 송강호 전봇수리 송강호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송강호 씨는 저 인강이고 박종원 씨 많이 닮았다. 아,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해요. 박종원 씨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근데 여기 어폐가 지금 어폐가 있는 게 본인이 그 사실을 중학교 때 예민할 때 알았을 때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그 사실이 힘들었던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면 결혼을 맡겨서 온 여자도 그것이 똑같이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아팠으면 나랑 결혼한 아내도 그만큼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요만큼이라도 이런 사회를 못 살겠다라면 이혼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되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신 변호사님 결론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배경을 보고 결혼하는 것을 법이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심지어 유언까지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 이익을 법이 옹호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무언가 잠깐만. 조건을 보고 결혼했을 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솔직히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이것만 해야 돼요. 법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투표를 다시 이걸 해야 되냐. 투표.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이것만 해야 돼요. 법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투표를 다시 이걸 해야 되냐. 투표.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눌러주세요. 과연 마음 바꾸신 분이 계실지? 몇 대 몇? 아까 4대 6이었어요. 아! 아! 몇 대 몇? 아까 4대 6이었어요. 아! 아, 아 계속 살아야 한다가 두 표가 더 많아졌습니다. 불리한 주제에 그래도 선전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에서는 이혼이 됐고요. 예. 이혼이 됐고 이제 여자 측에서 위자료를 물었어요. 아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 아내분이 잘못됐다라기보다 양가 집안에서 이제 혈투가 벌어져서 형사 사건화되고 하면서
이제 그 장인장모 쪽에서 시드기와 일가를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미자를 오히려 물고 이혼을 했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